요즘 타 종교가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을 참 본받고 또 흉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불교가 산에 있다가 도심으로 막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연불가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교회가 연구하니까 불교도 불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주일마다 정기 예불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소그룹으로 신방하고 또 목장 조직을 해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신방하고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최근 현수막에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불교 사찰에 큰 현수막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내를 내도 흉내내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어떤 다른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가장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부활을 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가운데 쫙 퍼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냐 하면서 군중들이 험악한 분위기 공포를 자아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하는 가운데 가장 의심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라고 말을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직접 그 자리를 뛰어갔더니 빈 무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포를 자아내어서 제자들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여전히 의심과 불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문들을 걸어 잠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아두었습니다. 문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문이 여러 개 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가 뚫리면 또 하나의 문이 막고 또 하나의 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고 그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문들이 닫혔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라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두려움이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이 닫히면 두려운 법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으로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공격과 시선 때문에 몰래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어야 되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은 우리 차례다. 다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날 것이다. 더 이상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들은 기뻐하며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행복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회복한 제자들을 향해서 첫 메시지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 감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사명을 안 줬어요.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었을 때 주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활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부활 증인이 되라. 회사에서 부활 증인이 되라. 가정에서 부활 증인이 되라는 주의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증인이 되라고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사명을 주시고 그 자리에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부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부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 증인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 증인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사람이 사해주면 죄가 사해지고 사람이 사해주지 않으면 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톨릭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제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줬어요. 가톨릭은 신부에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 증인이 되라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부활 증인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부활 증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과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부활 증인이 되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고 전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 증인이 되라, 너희 가정에서 부활 증인이 되라, 끝 아니에요. 부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부활 증인이 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될 때 죄사함과 영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너희들이 증거하지 않아서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핵심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 증인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부활 증인입니다. 당신은 부활 증인입니다. 그래요. 죄사함의 권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죄사함이 있지만 내가 멈추고 전하지 않고 내가 부끄러워 가만히 있는 동안에 그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여 심판당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부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 나는 부활의 증인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증인을 보내기 전에 부활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기 위해서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가져서 야, 내가 부활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확신이 있는 동안에 한 사람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도마가 빠졌습니다. 꼭 신앙의 공동체에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신앙의 뜨거움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고 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도마는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함께 행동을 했거든요. 왜? 죽음의 위험이 그들에게 따르기 때문에 혼자 행동하지 않고 늘 함께 막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제자들이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대서롭지 않게 생각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도마를 빼놓고 모든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했지만 도마는 의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가져야 될 자리에 도마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예배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있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손해가 있다. 모든 제자들은 기쁨과 감사를 회복했는데 도마 혼자 의심하고 있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마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8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유월절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떠났지만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다시 모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모이는 자리에 도마를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시험이 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여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공동체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가 부활 증인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외받고 힘들고 의심하는 제자 도마. 많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있는데 도마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쟤는 의심이 많어 라고 제외시키지 않고 그 뜨거움의 공동체 속에 도마를 함께 초청해서 모임을 가지는 그 시간에 부활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방문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말씀은 언제 했던 말입니까? 도마가 8일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을 때 아니, 내 손으로 만져보고 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도마의 말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했던 말을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의심의 말로 내뱉은 말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도마에게 찾아와서 직접 내가 내 손으로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내가 했던 말을 고자질했을까? 이러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목회자들에게 허락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다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알라딘 램프처럼 뻥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왜 고통당하고 내가 왜 아파하는 그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도마가 의심하여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도마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며 너의 의심을 해소하여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도마는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때는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훗날에 인도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했던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이제 도마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훨씬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복된 존재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들어도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처음은 그런 자리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면서 주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오늘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아니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눈 녹듯이 그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보고 나를 보고 믿지?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일 것이다. 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머물지 마라.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외침으로 마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중요한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주님은 도마를 품에 안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부활의 증인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껴주고 연약한 존재들을 함께 끌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갑자기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이들을 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은혜의 자리에 끌어서 도와주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 증인으로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